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아, 네, 어제 그 MBC 텔레비전 방송, 네, 라디오스타라고 10시 넘어서 그 제가 잠깐 봤는데, 아, 주식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잠깐 봤는데, 아, 그 연예인 김보성 씨가 출연을 했는데, 아, 그 주식 전문가가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 한 얘기가, 네, 아, 주식은, 네, 아는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는 게 주식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저분 진짜 전문가 맞구나,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를, 네, 그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김보성 씨는 뭐 주식으로 뭐 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크게 실패를 한번 보신 분이고, 모르는 종목을 사놓고 기다렸다가, 네, 계속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아, 수십억을 까먹었는데, 아, 뭐, 코인 얘기도 하고 하니까, 뭐, 코인이 재밌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코인 잘못하면, 네, 재미가 아니라 재앙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여러분들도 주식을, 네, 아는 종목, 안다는 게 뭡니까? 본인이 분석해가지고 본인이 발굴한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얘기해 준게 아니고, 남이 얘기해 준건 모르잖아요. 남이 얘기해 준 거는. 아, 모르고. 안다는 거는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이 발굴한 종목, 본인이 다 알잖아요. 아, 그런 종목을 사놓고,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네, 아, 투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뭐, 카스만 보더라도, 네, 한동안 이게 움직이질 않다가, 오래 안 움직이다. 한번 탄력 받으니까, 네,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안심 종목은 기다리면 결국에는 저갈 길로 간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이, 네, 아, 자금이 좀 있으면 계속 사면 되는 거예요. 아, 예전에 제가 한참 된 얘기인데, 아, 그, 성신양애, 네, 성신양애라고, 아, 그 종목이 있는데, 아, 이 종목을 제가, 아, 지금도 11,800원이네, 지금도 11,800원. 그 당시에 월봉으로 봐야 되죠,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 월봉으로 봐야 되는데, 그때가 2011년도, 요때쯤이네, 요때. 네, 요때 끝머리. 요때인데, 아, 이때, 2011년도, 요때쯤 됐을 거예요. 내가 아마 한 가을 정도, 초겨울이나 늦가을, 요때쯤 됐는데, 이때 제가 이 종목을 3,000원에 들어갔어요, 3,000원에. 3,000원에 들어갔는데, 이때 상당히 많이 샀어요. 이 종목. 그 당시, 이 당시는 제가, 이 당시만 해도 제가 계좌 운영을 한 20개 할 때인데, 아, 제가 뭐 지인 것도 해주고, 뭐 친구, 친구분 것도 해주고 할 때인데, 이때 이 종목을 3,000원에, 아, 상당히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게 3,000원에 샀는데, 안심 종목이었었거든요. 근데 계속 빠지더라고요. 샀는데, 2,000원까지 빠지는 거예요. 최저가가 2,150원 찍었죠? 최저가 나오잖아요. 2,150원을 찍었는데, 뭐, 3,000원에 사가지고 2,000원까지 빠지니까, 손실률이 3,000만 원당 1,000만 원이니까, 1억 원어치 사면 3,000만 원을 더 까먹은 거죠? 엄청나게 까먹은 거잖아요. 저는 이 종목이 하도 좋아가지고, 진짜 욕심이 났었는데, 같이 뭐, 이제 사무실에서 여럿이 하다 보니까, 제가 사무실에 여럿이, 이따만 해도 여럿이 할 때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주위,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거죠. 네, 주식을 잘못 샀다는 거예요. 손실을 보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하도 쳐다 보니까, 저 이걸 손해보고 팔았어요.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네. 팔았는데 이게 바로, 네, 얼마까지 갔냐면은, 아, 거의 뭐, 한 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7,000원까지. 아, 몇달 만에. 일단 1차적으로는 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바로 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아, 다시 이제 3,000원까지 조정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렸어도 4,000원에 팔았으니까 반대로 3,000만 원을 먹고 팔 수가 있었는데 또 3,000원까지 조정했다가 그 뒤로 이제 7,000원, 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조정 보였다가 네, 또 1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조정 보였다가 결국에는 21,350원을 찍고 현재도 11,800원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 뒤로는 최저가 내려간 게 아, 2000년 3월 달에, 2020년 3월 달 폭락장에 4,000원 찍고, 지금 11,800원인데, 뭐, 그때 빼놓으면 5,000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야, 이런 식으로 안심 종목은 기다리면은 엄청나게 수익을 주는데, 잠깐 빠지는 걸못 견뎌가지고, 네, 못 기다리고 손해보고 팔면은,
네, 아, 주식은 끝나는 겁니다. 아, 본인이 공부해가지고 믿는 종목은 많이 빠지면 좋다겠잖아요, 제가. 아, 옛날에 백금티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1300원을 산게 800원까지 빠졌는데 5800원까지 갔어요. 제가 그것도 한 5배는 갈걸 예상을 하고서로 네, 아, 진입을 하라겠는데 생각으로 많이 빠진 종목이 한 종목인데 결국에는 네, 5배가 갔습니다. 아, 이것도 뭐 결국은 3000원에 산 거니까 7배가 간 거잖아요. 7배가. 저희가 7배가 간 거고. 2000원에 추가매수 했다. 그럼 평균 단가가 2500원이 됐겠죠. 네, 2500원이 됐으니까 아, 결국에는 뭐 거의 뭐 10배 가까이 간 거잖아요. 아, 중간에 네, 한 8000원에 팔았어도 네, 거의 뭐 3배는 먹는 건데 기다리지를 못하면 주식은 여러분들이 항상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샀을 때만 항상 사자마자 손실을 안 주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바로 올라갈 때도 있고 또 손실 보고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주식이 좀 빠진다. 아, 내가 좋다고 샀는데 좀 빠진다고 해가지고 5%, 뭐10% 내려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면 그때는 걱정할 단계가 아니에요. 20% 내려올 때까지도 여러분들 눈 하나 깜짝 안 해야 됩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멘탈을 가져야 주식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종목을 믿으면은. 그 성심장이냐 보더라도 30%가 넘게 빠졌잖아요. 30%가. 네. 아,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상한가 한번 먹으면 30%를 먹는데 내려갈 때는 10%를 못 견디는 못 견디면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주식은 생각 외로 또 많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종목은 더 사면 되는 거고 자금이 없으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댓글에도 교육 받으신 분은 네, 아직 뭐 심리가 네, 배웠기 때문에 본인이 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 이거 뭐 걱정 하나도 안 한다고 이렇게 썼는데 아, 그런 걸 보면 제가 이제 아, 이 사람은 돈 벌겠구나 앞으로.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겠구나. 아, 교육을 받으니까, 네, 멘탈이 강해져가지고, 종목을 진짜 알으니까 일단 강해질 수밖에 없죠. 모르면 불안하고, 네, 그런데, 아, 이제 종목을 볼줄 알으니까, 네, 아주 뭐, 믿고 기다린다. 더 산다고 막 이렇게, 댓글을 쓴걸 보니까 제가 아주 든든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네, 아, 종목을 알아보고, 네, 믿고, 네, 이런 기다리면 틀림없이 네, 수익을 주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추가 매수를 했는데 아 만약에 더 빠진다 하면은 네 다른 종목 올라가는 게 있으면 그걸 팔아서 파는 족족 네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 좋은 종목은 만약에 빠진다 하면은 여러분이 더 사면 돼요. 아니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 지수가 대세하락으로 들지 않은 이상은 네 손절할 필요가 없이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어 만약에 지수가 진짜 하락에 들어섰다면 일부만 매도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헷지를 건다든가 아니면 또 충분히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은 복구하는 시간도 엄청나게 짧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걸 연구하면 되는 겁니다. 예, 현재는 뭐 지수가 뭐 하락하고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 전문가들은 내년 뭐 상반기 정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뭐 멀었어요. 지수 하락 거는. 아, 조정이 네, 금년 한 7월 달 중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건 뭐 하락이 아니라 이제 조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 그 하락에 대한 그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대한재단 우선주 같은 경우는 아, 가만히 보면 전 저점이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냐면은 아, 이 종목은 좀더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전 저점이 보면은 3,500원, 3,500원 형성돼 있고 그 밑에가 오르기 전에 밑에가 2,800원이에요. 2,800원, 3,000원.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최악의 경우에 네, 아 3,000원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3,000원까지도. 아 그렇지만 3,000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한 3,000, 뭐 장이 만약에 안 좋아지면 3,500원까지도 네, 하락할 수가 있고 만약에 3,500원까지 하락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은 네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면 금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보여줬잖아요 차트가 전에도 차트가 보여줬듯이 반등이 나오면은 네 바로 이런 식으로 네 크게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상한가 치면은 4,000원에서 거의 뭐어 거의 8,000원까지 네 거의 뭐 더블 가까이 움직였기 때문에 3,500원까지 하락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수한 평균 단가 4,000, 뭐,
4,500원부터 매수했죠. 4,500원, 4,300원, 4,100원 이 정도는 네,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팔 필요는 없습니다. 아, 만약에 아, 좀 더 빠진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로 3,500원까지 빠진다 하면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4,000원으로 낮추면은 네, 바로 수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 손실 본 거는 여러분들이 팔이야 손실 본 거예요. 일단 팔지 않고 있으면은 아, 잠시 주식이 내려간 거 내려갔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어, 계좌가 뭐 손실 나가지고 좀 손실 금액이 커진다고 해가지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멘탈이 네, 심리가 흔들리면 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사놓고도 네, 여러분들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아, 좀 기다리고 그리고 또 돈이 있으면 네, 내려갈 때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여러분들 매수를 하면 결국에는 안심 종목은 아,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줄 겁니다. 네, 지금 뭐 저가에 다시 또 온 종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것보다 저가에 온 거 좀씩 분할 매수하고 그리고 또 장이 좋아지고 또 지수가 좀 올라가면은 아 특히 유선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가 약간 잠잠해져야 돼요. 네, 그러면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또 올라가니까 아 여러분들 좀 기다려야 됩니다. 아 지금은 네 그 개별 종목이 그 안심 종목뿐만 아니라 약간 주춤하는 그런 형국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딴 때보다 아 상한가도 나오지가 않고 또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훨씬 많잖아요. 어제 뭐 종가로 보면은 거의 뭐 거래소는 하락한 게 뭐 600개 가까이 되고 올라간 거 270개밖에 안 돼요. 더 줄어들었어요. 장이 끝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하락한 게 860개가 넘고 올라간 거 480개밖에 안 됩니다. 뭐 보합까지 치면 900개가 넘어요. 못 올라간 게. 아, 이런 식으로 지수는 올라갔지만 아, 체감 지수는 네,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안심 종목은 네, 거기에 비해서는 아, 여러분들이 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많이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개별 종목은 전체적으로 좀 약간 침체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아, 잘 나가지는 못하거든요. 물론 뭐 카스 같은 거는 뭐 아주 좀 잘 나가고 있지만 아, 잘 나가는 종목이 지금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잘 나가는 종목이 많이 있어야 아, 내 종목도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춤한 겁니다. 네, 이런 때는 뭐 조금이라도 수익이 난 거 있으면 태원물산만 이렇게 수익이 난 게 있다 그러면은 아, 태원물산 어제 출렁 한번 했네요. 아, 이런 식으로 네, 4,700원에 잡으라 했는데 네, 5,000원 넘어가 있으니까 아, 이런 거 매도해가지고 또 네, 추가 매수로 다른 종목 공략을 하면 되고 아, 그런 식으로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또 올라가면 또 팔아가지고 또 내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또 다른 종목 내려간 걸 또 공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종목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나가야 돼요. 네, 손실 보고 팔면 안 됩니다. 네, 예전 방송에 잘못 그 손실 본 종목, 네, 수익 보고 나오는 방법 알려주셨죠? 네, 예를 들어 뭐 다섯 종목 갖고 있으면은 그 다섯 종목이 다 뭐 손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종목이라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아, 올라온 걸 팔아가지고 아, 제일 많이 빠진 거를 또 추가 매수해서 또 올라오면 또 수익을 내서 팔고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만약에 빠진 거 있으면 또 추가 매수해서 수익 내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수익을 내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안심 종목. 여러분들이 손실 보고 네, 아,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주식은 여러분들이 좀 작정도 잘 짜고 또 깡다구도 있어야 돼요. 네, 좋은 종목 사놓고 괜히 뭐 심리가 흔들려가지고 네, 그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 아무것도 모르는 네, 주린이들이 본인이 네, 아, 뭐 발굴한 종목도 아닌 네, 이상한 종목을 사놓고 위험한 종목을 사놓고 아,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집을 피우면 안 되죠. 아, 큰일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아는 종목, 네, 진짜 본인이 아는 종목 가지고는 배짱도 부릴 줄 알아야 돼요. 나 이 종목은 네,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본다는 배짱. 네, 그런 때 배짱을 부리는 거지 그 모르는 종목 사놓고 엉뚱한 거 사놓고 배짱 부렸다가는 네, 계좌 뭐 완전히 반토막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주식은 알 때, 네, 기다릴 수도 있는 겁니다. 모르면은 뭐 기다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알고 와야 됩니다. 네, 주식을 제대로 알고, 네,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은, 네, 7월 달, 네, 아직, 아, 오프라인 교육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아,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 뭐 어제 방송에서 되겠지만은, 알고 기다리는 게, 주식을 알고 기다리는 게 투자라겠어요. 네, 모르고 주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고 투자를 해놓고 기다린다.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되는 거예요. 네, 이만 아침 방송 마치고, 네, 창 끝나고, 네, 3시 반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음TV였습니다.